몽키. 어? 너 촬영하셔야 이러고? 아. 거기로 갈게요. 하. 코트 속으로의 데디 몽키. 예, 네, 오늘 2화죠. 오늘의 코트 속으로는 우리 게임에서 코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코스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포인트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최웅 선수의 서브 시작하죠. 네드몽키님의 포인트 리턴하고 우리 여기서 최웅 선수의 치는 샵들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한번 코스 한번 주시면 한번 보세요. 첫 서브를 넣고 나서부터 연속으로 4개까지가 똑같은 곳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5구가 조금 짧게 떨어졌어요. 저 위치 떨어진 거 잘 보세요. 2구 그 다음에 3구 그죠? 4구까지 거의 비슷한 곳에 떨어지죠. 근데 다시 보시면 레드몽키님이 스트로크 치실 때 한번 보실게요. 참고로 레드몽키님은 구력이 한 20년이 넘었죠. 그 다음에 채용 선수는 한 5년, 6년 정도 되는데 레드몽키님은 초구에 리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에 사이드 쪽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또 길게 이런 것들이 코스죠. 코스와 길이 조절. 레드몽키님처럼 이렇게 코스를 볼 때 레드몽키님이 움직이는 거리와 우리 채용 선수가 움직이는 거리를 한번 보실게요. 채용 선수가 우리 레드몽키님이 센터, 사이드 길게 하면서 옆과 백쪽, 포인트 사이드 쪽, 뒤쪽으로 움직임이 많아지죠. 저렇게 많아질 때에 우리가 한 포인트 안에서 뺏기는 스태미너. 스태미너도 우리가 게임을, 포인트를 종결 짓기까지에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끝까지 랠리를 막 5개, 7개 하고 나서 그 피니쉬가 왔는데 피니쉬에서 힘이 빠져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죠. 게임이 포인트가 끝나기 전에 저렇게 상대방을 흔들어 놓는 것조차 지능적으로,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저런 코스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코스 선택에 따른 움직임의 양. 상대방이 저렇게 우리가 채용 선수들처럼 저렇게 흔들려 버리면, 좌우로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고 판단도 느리고 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급해지고. 그에 반해 우리 레드몽키님이 4구를 치는 동안에 제자리에서 쳐버리니까 샷의 컨트롤도 크게 뭐 바쁘거나 그러지 않겠죠. 리듬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에 반해서 채용 선수는 좌우로 오가면서 앞뒤로 오가면서 쳐야 되니까 굉장히 급하고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영향하죠.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랠리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에 채용 선수가 제가 나와서 포칭을 나와서 실패했던 공이 레드몽키님이 제 포칭을 의식해서 조금 공을 짧게 쳤어요. 그죠? 짧게 약간 각도를 조금 더 주는 공을 쳤는데 우리 채용 선수가 이 공을 붙으면서 사이드 쪽이 아니고 센터나 전이한테 공격적인 샷을 쳤었어야 되는데 이걸 왜 못 쳤냐?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인데 우리가 전이한테, 우리 복식을 할 때 전이한테 박는 행동, 전이한테 전이를 보고 강하게 피니쉬 하는 공, 그런 공들을 테니니 분들은 비매너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대방한테 공을 스피드로 제압해서 쳐야 되는 상황들이 꽤 많아요. 고수들은. 그리고 카노카다가 선수들도 ATP 투어에서도 보면 몸에 많이 맞아요. 뭐 맞는 게 다 반사예요. 왜? 앞에 네트 앞에서 때리는 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고수가 될수록 반사신경이 엄청 빨라지고 몸놀림이 빨라지다 보니까 거의 다 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몸 쪽은 굉장히 좋은 코스예요. 그때 자 우리가 이 채용 선수가 왜 여기서 이 사이드를 공략을 했을까? 그게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자 지금 이 전이와 우리 블랙몽키와 채용 간의 거리가 보이시죠? 보통 저 거리에서 볼 스피드에 자신 있는 사람은 전이에다가 칩니다.
내 스피드가 상대방의 움직임을 더 앞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전위에다 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내 스피드가, 내가 치는 볼 스피드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전위에다 박지 못하고 이제 사이드로 돌리거나 빈 곳을 찾게 돼 있어요. 네, 저게 우리 채용 선수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랠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랠리는 찬스를 받기 위해서 랠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랠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에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랠리를 통해서 이 짧은 공을 받았을 때 짧은 공을 받기 위해서 랠리를 하는데, 그걸 받아놓고도 사이드로 돌리는 자신감이 없는 이런 샷들은 결국 네, 샷이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포인트에 찬스볼을 잡으면 바로 저기서 전이나 센터로 바로 짧은 코스 바로 공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기 샷에, 내 샷에 약간 스피드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저렇게 다시 빈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샷을 만드셔야 되겠죠. 오늘의 코트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